그렇게 해가지고 이기시는 분이 지는 사람한테 벌칙을 줄 수 있어요. 그거는 벌칙은 제가 줄게요. 아이씨, 아따. 어깨. 할 수 있다. 나는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안녕하십니까. 왓스왕 TV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전 국민을 할 수 있다. I can do it! 네, 할 수 있다를 외치게 만든 박상영 선수가 했던 그 무술. 바로 펜싱입니다. 자, 그 펜싱 체육관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 일산 행신역에 나와 있는데요. 과연 펜싱은 어떤 무술이고 또 어떻게 그 경기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. 아 근데 김영욱 선생님 오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김영욱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. 김영욱 선생님! 김영욱 선생님! 김영욱 선생님! 아이 빨리 오라고요 빨리! 아 정말 김영욱 선생님은 저 느긋한 성격 전 진짜 그래서 김영욱 선생님이 좋습니다. 아니 아 난 진짜 형 너무 좋아 진짜. 아 진짜 너무 느긋해. 보시다시피 그 외모는 그 옆집 아저씨 그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이는 그런 아저씨 스타일인데 또 이번에 또 칼을 잡으면 또 약간 이렇게 다른 이중격처럼 확 행신역에서요. 걸어서 5분 걸리고요. 여기 행시이동주민센터가 바로 뒤편에 있어요. 그래서 행시이동주민센터 찾아오시면 금방 올 수 있어요. 바로 뒤편입니다. 아 이렇게 입춘 지났는데 이렇게 추운 건 반칙 아니에요? 아, 네? 진짜 겨울 다시 된 것 같아요. 아니 겨울에 따뜻하고 입춘 지나서 이렇게 추우면 펜싱 열심히 해야지. 근데 별로 그렇게 추운 거 아니래. 그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오은석 선수, 구봉규 선수가 있고요. 그 외 세계 청소년 대회든지 유소년 대회 제가 금메달이든 은메달, 뭐 동메달 딴 아이들 다 가셨던 경험도 있고. 계속 가면 돼요. 계속 가면 돼. 나 멈춰야 돼. 멈춰야 돼. 때릴 거야. 펜싱하는 게 처음 보네. 처음 보였어. 오. 어, 근데 아직 수업 중인 것 같은데? 손이 늦어요. 아마. 손이 늦어. 오! 무슨 감독님 아니에요? 아, 여러분. 지금 영화 신과 함께 무슨 감독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헤이. 헤이. 어, 인사 좀 해주세요. 우리. 안녕하십니까. 아,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. 영화 무슨 감독님이십니까? 아직 수업 안 끝난 거예요? 어, 7시까지 하는데? 7시? 뭐라고 하고 오지? 아, 7시까지 7시까지 한다고 얘기 안 했나? 그래요? 여기서 구경해. 재밌어. 그럼 일단 7시까지 수업을 해야겠어요. 뭔가 이제 훈련을 하다가 단체전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긴장했지? 아니요. 지금 열기가 어 대단해요. One eternity later. 아 과장님.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네. 와 저 펜싱하는 거 이렇게 가까이서 실제로 처음 봤는데 너무 박력 넘치고 너무 빠르고 완전 펜싱에 빠질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. 아니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막 템포도 너무 빠르고 일단은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. 생전 처음 보는 장비들이 막 있고 저 펜싱 칼도 너무 궁금하고 저게 무게가 얼마일지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네, 관장님께 한번 펜싱을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. 아 네. 좋은 아니 제일 좋은 지도 부탁드립니다. 네. 아 네. 관장님 혹시 오늘 제가 체험해 볼 수 있는 네. 곳이 있을까요? 있죠. 아 네. 그럼 그런 곳이 있고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오, 아 옷이
너무 편한데요? 아 이거 발차기 하기도 너무 좋은 옷 같아. 네. 아자 사장님 죄송합니다. 야 여기 펜싱이었지. 네네. 네. 얘도 좀 이렇게 두꺼운 재질이고 바지는 좀 얇은데 이게 왜 이런 건가요? 바지도 똑같고요. 네. 이거 이제 상체를 벌리다 칼은 다 상체를 찌르거나 때려요. 아. 하체를 잘 많이 안 가요. 안 가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상체는 조금 두껍고. 네. 뒤중으로 돼 있어요. 아. 안쪽은. 네네. 밑에 거는 좀 편하게 움직이기 편하게. 칼이 부러지거나 뭐 이랬을 때. 네. 근데 이게 뚫리지 않는 오. 재질로 돼 있어요. 아. 실제로 이 옷 자체가 이렇게. 한 벌 자체가 한 70만 원? You what? 70만 원이요? 70만 원, 80만 원 어쨌든 지금 펜싱이 고급지다 했는데 아니 김영 선생님 왜 거기 이렇게 빠져 계시는 거예요? 네, 오늘 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네. 구경을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? 카메라가 보이니까 무서워. 아 근데 이거 장갑을 네네. 한번 껴보실까요? 아 네. 또 돈이 아무래도 좀 두꺼우신 것 같아요. 아 네. 이걸로. 아 네네. 여기 자체가 또 이것도 케플러라는 재질이 다 옷이 그래서 여기가 다 안전하게 칼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든 옷이 만든 장갑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전기 장갑이고 여기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네. 아 근데 과장님 이게 볼수록 자꾸 이 드래곤볼 생각나는 아 제가 그 한때 별명이 드래곤볼의 그 베지터라는 베지터. 캐릭터 아세요? 네네 베지터. 베지터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거 끼는 순간 일단은 쥐구를 하기 전에 네. 기본적인 것을 배우셔야 돼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관장님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여기 여기 선이 이렇게 있죠? 네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아이들 처음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체력을 습관하고 몸풀을 이용을 들여놓은 건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펜싱 자세를 많이 만들어요. 그래서 자 뒷발은 이렇게 해서 직각이 되고 앞발은 여기다 숙여서 모아주세요. 뒷손은 이렇게 살며시 옆에 대요. 그 다음에 손은 여기 45도 정도에서 가져놔. 아 칼 들고 갈까요? 칼 들고 갈까요? 허리 굽지 않아요? 뭔가 이 자세에서부터 아, 이 품격이 느껴지는 뭐랄까 이 프랑스 귀족이 하는 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건 그냥 제 느낌일까요? 네, 자 그러면 검을 치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네, 자 먼저 또 칼 지는 거 보겠습니다. 칼 지는 거 칼을 쥘 때는요 네. 요건 브레이드라고 그래요. 요거는 가드라고 그래요. 여기는 손을 보호하는 가드.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다 개별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분리되고 조립하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칼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이 날만 다시 바꿉니다. 자, 이제 칼 잡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. 네. 칼을 잡을 때 부드럽게 잡는 게 너무 힘을 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을 빼지도 않고 잡으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새 목을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손을 잡아요. 하면 일단 두 손가락으로 먼저 잡습니다. 이 두 손가락. 네. 펜싱은 이 두 손가락이 참 많이 사용되는데 이 두 손가락으로 여기에 한 마디 정도만 띄워서 이렇게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살며시 오면 돼요. 이 상태에서 이 새가 날아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게끔 너무 꽉 잡으면 새 못 풀어서 물론 힘이 너무 죽으시겠다. 아,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지도 도망가지도 않게 잡는 포인트. 네. 자,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어텐션 한번 잡겠습니다. 잘 잡으셨나 볼게요. 네. 장갑을 하나 끼세요. 장갑을 50도로 딱 만드시고요. 네. 뒷손은 여기가 살려주기 마음이에요. 이 동작을 뭐라고 하죠? 컨텐션에서 업테이션이라고 해요. 업테이션. 네. 인사하기 바로 전에. 우리가 펜싱은 인사로 시작하면 인사로 마무리가 되는 마음이에요.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장갑을 두 개 꼈잖아요. 네. 예전에 이 장갑을 두 개 낀 이유가 있었어요.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예전에 칼 두, 장갑을 두 개 끼고 있다가 장갑 하나를 다 벗어요. 벗어서 돈을 던지면 너랑 나랑 결투 신청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장갑 하나를 벗어 다 던지고 돈을 받아요. 자, 어떻게 시작해서 따로 부르면 내 동작으로 인사를 해요. 그래서 하나 하면 우리 하나. 자, 저 뒷손은 이렇게 피시고요. 둘 그러면 여기 턱 밑에 탈. 셋. 다시 손, 앞손만 같이 하는 거지. 그 다음에 넷 할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.
물론 누구든 하는데 네.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거 할 때 게임을 뛰거나 할 때 실제로 약식으로 많이 해요. 이렇게 하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해요. 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패싱 자세 한번 배워볼게요. 자세 배우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 돌릴 때 어깨 돌린 만큼 다리가 앞으로 나갑니다. 되셨죠? 네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며시 앉아볼게요. 어떤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몸의 밸런스가 잘 안 좋으신 분들은 엉덩이가 싹 빠지거나 뭐 이렇게 돼요. 아주 섹시하게 펜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밸런스를 다 주세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며시 앉는데 이 무릎은 앞 발끝을 따라가고요. 이 무릎은 이 뒤에 이 뒷발의 발끝을 따라가세요.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걸리시면 자, 그 상태에서 살며시 올려보세요. 칼을 끝까지 올립니다. 무릎이 이렇게 틀어지고요. 그 다음에 하프하고 계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살며시 돌려줍니다. 칼 꽉 쪘네. 오늘 또 새 몇 마리 죽이셨네. 자, 그대로 계세요. 10, 볼이에요. 7,